가지고 절묘한 그 영화가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영화가 뭐 이런 재난이 일어나면 안 되고 또 일어날 수도 안 되죠. 그런데 이런 재난 앞에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나 이런 생각들이 하다 보니까 참 재미, 영화적인 재미도 있지만 뭔가 영화적인 체험 이런 것도 좋지만 한편에 좀 마음속에 아 이게 좀 생각이 좀 많은 생각을 가지게끔 하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귀한 발걸음 하시고 이렇게 어렵게 찾아오셨는데 정말 이 시간이 아깝지 않는 그런 영화가 오랫동안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오늘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예. 저희도 사실 이 영화를 막 보여드리고 싶어서 참 긴 시간 기다렸던 것 같아요. 이 영화를 보셨을 때 관객분들 반응이 어떨까 이런 것도 너무 궁금하고 기대되고 또 무대 인사를 들으면서 직접 영화 팬분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도 너무 기다리고 했는데 드디어 비상상황 여러분들 만났고 또 좋아해 주시니까 저희는 너무 보람을 느낍니다. 아쉽게도 영화랑 사실 관련이 없는데 팬데믹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의 그런 감성의 영화들인데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분들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오늘 조심히 돌아가시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입찬입니다. 시작이 되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여러분들 좀 잘 봐주시기를 바라고요. 그리고 저 그 연기는 연기로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제가 실제로는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. 착한 사람이라고 많이 소원 좀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배우 김소진입니다. 예뻐요. 감사합니다. 저희 영화 오늘 잘 마주해서 너무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의견과 마음이 저희 영화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굉장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저희 비상선언의 여운을 많은 분들과 마음껏 소통해 주시고 늘려주시길 바랍니다.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여러분의 따뜻한 리뷰가 영화 비상선언이 흥행을 선언할 수 있는 이거는 될 것 같은데요. 오늘 여러분들에서 저희가 간단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. 배우님이 자석번호 호명하면 그 분께 저희가 선물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H열 있어요. H열. 네, H열에 한 20번? 네, 계십니다. 2열에 8번. 2열에 8번 계세요?
듣기에 15번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준비하세요. 안녕하세요.